이 기름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 햄버거 막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패티. 이 기름 자글자글자글 흐르는 거 보세요. 이 패티가 기계로 이렇게 다 으깨져서 나온 그게 아니고 칼로 딱 다져서 만들어진 그런 고기입니다. 그리고 그걸 숯불에다가. 야, 보기만 해도 맛있어. 숯불로 굽는 것이 포인트. 눈으로 시간과 노동력을 더 드리는 만큼 맛도 자동 업그레이드 됩니다.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양념이 고스란히 배인 갈치조림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. 갈치는 뭐 맛 표현이 따로 있나요? 뭐 부들부들하니 응? 갈치의 그 부드럽고 응? 씹을 때수록 이렇게 나오는 그 깔끔한 그 기름 응? 기름맛. 진하게 하는 제주산 뿔소라의 변신은 무죄. 제주를 담은 퓨전 맛집입니다. 소리 들리세요? 와, 돌솥 비빔밥처럼 차가차가차가차가차가. 야, 아 여기에 소라가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그리고 아 이게 개우네요, 개우. 소라 개우. 특제 소스로 끓여 만든 뿔소라 개우장이 이 집 사장님만의 비법입니다. 대박. 육즙 그냥 쫙쫙 쏟아져 지금. 이건 지금 제 침이 아니고 육즙이 그냥 쫙쫙 나와요 그냥. 여러분들 양고기 하면 좀 약간 질기다, 좀 냄새 난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런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. 이것이 좌선생 스타일. 깻잎 장아찌에 싸서 한 입, 또 디아에 싸서 또 한 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